논문에서는 되게 제목을 중요시하거든요. 제목을 읽었을 때 뭔 내용인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공부한 사람이고 언제 쓴 건지 이런 요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문학 책을 보실 때는 제목을 잘 챙겨서 보시고, 그리고 제목을 통해서 보면 아 이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북클럽을 다룬 거구나, 그리고 SNS 들어가네 이런 키워드, 그리고 누가 썼냐, 이승화가 썼고 언제 썼어, 2016년에 썼어, 뭐 하는데 독서비어 공부하는 애야, 목차 볼까, 아 목차는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목차는 항상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더 윗 개념과 아래 개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래 것들을 포괄하는 위의 개념. 요즘은 친절하게 소제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소제목. 근데 시간 없거나 좀 따분하면은 그냥 소제목만 넘어가고 그 밑에 내용은 아 그냥 소제목 결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비슷한 것끼리 유목화하는 거, 그리고 각자의 순서가 맞는지 어떤 전략대로 적혀 있는지 이런 것들 목차로 파악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초록이라고 하는 요약, 이게 아까 출판사 서평 같은 거예요. 그리고 논문에 키워드가 있어요. 이 논문을 몇 가지 키워드 주제어 이렇게 뽑아봐, 이런 것도 검색 가능하게. 여러분도 뽑을 수 있어야 되고 찾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더 의미 있는 책을 선별하고 선정하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항상 주제 키워드와 요약. 여러분 요약하기는 어렵죠. 어려워서 연습하고 이런데, 제가 이제 12월부터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원래 꾸준히 이런 이제 대상 코칭을 하고 있었는데, 저 데이터 모을 겸 많은 분들이 정말 독특하게 요약하시고 독특하게 해석하시고 이제 독특하게 키워드를 뽑고 이런 분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는데, 그 방면으로 이런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하기 힘드신 분은 어차피 이제 무료니까 이제 저 이제 뭐 블로그랑 계속 이제 공지를 할 건데,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여튼 비문학 뉴스 칼럼을 읽고 요약하고 키워드 뽑고 정리하는 이런 연습을 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독서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다져지면은 여러분이 의박 머리 싸매지 않아도 아 이 책을 읽고 적어도 이런 이야기 나눠야겠다, 이런 알찬 그 코어 알맹이가 쏙 뽑혀요. 그 의미에서 항상 어떤 혼자 책을 읽으실 때도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보고, 요약은 너무 글로 쓰는 건 어렵더라도 누군가에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히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 있으시면 채팅창에 한번 쳐주세요. 나름의 별점, 5점 만점의 별점이랑 함께 읽으셨을 때 읽으셨을 때 읽으신 분 중에서 혹시 읽으실 수 있다면 별점 5점 중에 몇 점인지. 해주시면 예, 약간 제가 약간 스포일러를 할 예정이라서. 아, 한 분 있으시구나. 우선은 진행을 하면, 이게 우선 비문학 책인데, 비문학 책이니까 이제 한 번 더 읽겠다. 네, 선홍님.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인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구성한 책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뭔 생각이 드시나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물고기 있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있는데 왜 물고기 없다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지? 그래서 호기심이 들죠. 이러는 거 약간 이런 어그로성, 우리가 제목 장사라고 하는 제목을 아주 관심을 끌기 위해 제목을 뽑았어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문학에서는 제목보다 이 부제가 더 책을 설명하는 내용을 더 잘 담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문학은 부제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비문학은 거의 다 부제를 갖고 있어요. 이 작은 부제. 그러니까 부제를 보면 이래요. 상실, 사랑, 그리고 숨어있는 삶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 물고기가 없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약간 여러분의 관심, 그리고 안하의 요소고, 진짜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은 상실과 사랑, 그리고 삶의 질서. 숨어있는 삶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차를 보면 굉장히 문학적인 목차 구성이에요. 그래서 목차 내는 물고기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약간 질서도 살짝 이제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한 결이 아니라서 일부러 갖고 온 건데, 한번 여기 봤을 때 여러분이 책 자체가 좀 따분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 나름의 가이드성, 이 책 소개랑 이런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과 혼돈, 과학적 집착,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서 집착에 가까울 만큼 자연계에 질서를 부여하려 했던 어느 과학자의 삶. 어떤 과학자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뭐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하나의 사실이고, 그 외에 우리는 또 무엇을 잘못 알고 있을까? 아, 우리가 삶의 질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잘못 알고 있지? 더? 물고기 이거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없대. 그럼 우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것에 또 뭐가 있을까? 그거를 약간 질서의 입장에서 계속 이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네, 이 목차는 크게 이제 뭐라는 거야. 잘 도움이 안 되죠. 책 속에 있는 내용 발췌. 저는 실제로 이제 책을 읽지 않고 발췌를 많이 해요. 질문 만들기를. 이게 뭐 이제 여러분이 개인 모임을 할 때는 성의적으로, 성의가 없는 거라서 좋은 건 아니지만, 저는 업무적으로 이제 계속 뭐 키워드 뽑고 발제하고 뭐 워크북도 만들고 이런 입장에서 이제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이제 그 사전 작업을 많이 합니다. 저 말고도 많은 평론가나 많은 서평가 이런 분들도 책을 다 못 읽어요. 그냥 수많은 책 쌓아놓으면은 약간 몇 가지 보고서 이제 골라 읽기 때문에 이걸 이제 참고하시면, 나름 출판사나 작가분들이 같이 책에 있는 좋은 문장들, 핵심 문장들을 뽑아가지고 여기 책 속으로 이런 보도자료를 올려놓습니다. 보면 혼돈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배자라고 아버지 내게 알려주었다. 이러면서 이게 추만 아버지 얘기하면서 혼돈, 이 우연이 우리를 만드는 것, 언제라도 파괴할 힘. 이 혼돈, 그러니까 질서가 우리 앞에 계속 키워드였다면 여기서 혼돈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과 우리가 어류에 대해 해온 일이 바로 이와 똑같다. 수많은 미묘한 차이들을 어류라는 하나의 단어 아래 몰아넣은 것이다. 이 뉘앙스에서도 결국 어떤 질서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주관적으로 몰아넣은 거고, 여기서 주면은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내가 물고기를 포기했을 때 나는 마침내 내가 주고 찾고 있던 것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는 있어. 야, 물고기는 이런 게 물고기지. 이렇게 꼬리 있고 붕어빵 같이 생긴 게 물고기지 라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포기했을 때 얻었다. 뭘 얻었냐면, 이 파괴와 상실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들 역시 혼돈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홍님은 읽으셨다고 했지만, 우리가 55페이지에 읽었던 혼돈과 260페이지의 혼돈을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에 쫙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처음에도 혼돈이란 걸 키워드 건드리고 뒤에도 혼돈이란 키워드 건듭니다. 분석해서 빡세게 읽으면. 그걸 이제 우리 읽는 사람보다 쓴 사람, 만든 사람은 이거 키워드 계속 내세우고 싶으니까 더 이렇게 설명을 잘 담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죽음의 이면인 삶,
부패의 이면인 성장, 좋은 것들, 선물들 라고 하면서 결국 산사태처럼 닥쳐오는 혼돈 속에서 모든 대상을 호기심과 의심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게끔 우리의 인식을 이제 혁신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하나의 예시고 물고기 외에도 모든 질서, 가치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해주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충격적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안에는 우리의 남성, 여성 뭐 이런 성에 대한 관념도 포함돼요.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뭐 한국 사람은 이래야 돼, 이런 모든 질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핵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물고기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아,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여기서 끝나면은 총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이 10이라고 하면 1밖에 못 얻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 우리의 질서라는 것이 우리가 인식했던 것과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나서 좀 궁극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뭐 성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것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을 읽으면 또 읽는 속에서 다양한 그 막 반전의 묘미에 빠져들고 하는 게 매력인데, 제가 지금 스포를 다 해버렸죠. 여러분, 반전의 묘미는 빠지지 못하시겠지만, 이렇게 독특하게 구성해놓은 비문학의 대학 것도 있다. 그거고.